토지 13일입니다. 긴 여정에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과 통장으로 직접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지리산으로 뒤돌아온 채치수는 달포가량 산속을 헤매어 발 안 닿는 곳이 없었지만 구천이를 찾지 못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는데 결국 환희는 무관선사를 속세에 살았더라면 백부라 불렀어야 했을 늙은 사문을 찾아 영국사로 갔다. 어쩌다가 바람에 날린 솔씨 하나 석벽에 떨어져서 우미 트고 애처롭게 자란 한 그루의 소나무는 트인 곳 없이 병풍같이 둘러싼 능선에 해가 돋고 달이 뜨며 그 해가 다시 떨어지고 달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능선 밖에 광활한 천지가 있어 그곳에서도 해와 달이 지고 뜨는 것을 모른다. 환희는 석벽에 떨어진 하나라의 솔씨, 석벽에서 애처롭게 자란 한 그루 소나무 같은 소년이었다. 나서 자라면서 철 따라 달라지는 숲의 울림, 먼 곳에서의 짐승 발자국, 날짐승의 날의짓, 온갖 초목과 산꽃들이 내어뿜은 향기, 허공에서 손짓하는 무지개 같은 그런 정을 쫓아 땀을 흘리고 잠이 들고 꿈을 꾸었다. 산 밖에 세상이 있어 그곳에서도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어느 여름날 저를 찾아온 사나이를 따라 숲길을 뚫고 산을 벗어나 주막에 묵으면서부터였다. 눈이 빛나고 날카로우면서 소년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는 사나이는 그의 생부라 했다. 많은 동학의 무리를 거느린 부친, 그 부친 곁에 그림자같이 따라다녔던 환희는 동학란에 참가했고 처참한 싸움의 종말을 보았으며 부친을 형장에서 잃었다. 원망하지 말라. 억만중생이 다 그렇느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면 고통은 기쁨이 되느니라. 무관선사는 그런 말로 타이른 일이 있었다. 숙명 같은 그의 생장과 필연적인 환란은 어느덧 그에게 불행한 유랑의 습성을 길러주기도 했으려니와 그의 피 속에는 이미 고독한 어느 곳이든 정착할 수 없는 것이 있었던 성싶다. 질서가 있고 평온한 것 같은 마을은 본시부터 그의 발붙일 곳은 아니었던 것이다. 평지에 나간다면 무태오른 고기같이 산에서 익은 발은 힘을 잃을 것이며 은신의 지혜는 쓸모없이 될 것이다. 그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서도 산을 벗어날 용기가 없었다. 만일 혼잣몸이었던들 어느 개천가나 바위 틈새에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는 우간천 선사를 찾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무서움에 질린 별당아씨는 거의 발광 상태에 있었다. 잠들지 않은 시각에도 헛소리를 지르며 헛것을 보며 낭떠러지로 달려가곤 했다. 환희도 역시 죽음으로써 얻어질 휴식을 죽음에 이르는 황홀한 것 같은 종말을 눈앞에 보며 열망하며 어느덧 그 자신도 헛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찬바람에 굳어진 땅을 밟으며 잔목 숲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에 쫓기며 병들어서 타는 것 같이 뜨거운 여자의 손을 쥐고 환희는 우간선사 앞에 섰다. 살려주십시오. 석등 불빛이 비스듬히 땅에 깔렸는데 우간선사는 하늘로 솟은 탑신 같았다. 두 줄기의 안광이 얼굴을 꿰뚫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우간의 몸은 점점 더 커지고 더욱더 커지고 끝내는 전신을 볼 수 없다. 반대로 여자는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고 소나기에 든 손이 불덩이같이 뜨거운 손이 손 아닌 여자의 몸 전체인 것 같고 나중에는 그것마저 거품이 되어 사라져 없어지고 마는 것 같은 환각. 두 다리를 꺾고 환희는 땅바닥에 꿇어앉는다.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우가는 돌아섰다. 법의를 밤바람에 날리며 늙은 사무는 앞서가는 것이었다. 주치수는 구천이 어떤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긴 것을 알아차렸다. 사양하겠소. 소승이 천도해야 할 그런 비명에 갈 사내는 없을 것이외다. 우간이 한 말이 생각났다. 예측치 못했던 일도 아니오. 깨닫는다는 것이 새삼스러울 뿐이다. 이미 추석 전에 산을 내려가면서 추적의 고삐를 늦추어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조끼는 그들의 숨구멍을 열어주고 안전한 도피처를 마련할 것을 생각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한 달가량 산을 비운 동안 우간의 손이 뻗쳐 그들을 구원했으리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치수는 왜 산으로 되돌아왔을까? 또다시 그는 우연의 기대를 걸어보는 것일까? 남의 눈을 두려워할 위인도 아니오. 조상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가짐의 치수도 아니다. 그렇다면 추석 명절 조상 앞에 술잔을 올리기 위해 산을 내려갔다는 것이 절대 불가피했다는 이유는 아닌 것이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미 남녀는 안전한 피신처에 숨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이 쌓이기 시작한 산에 머무는 까닭은 무엇일까? 산에 와서 열흘이 훨씬 지난 뒤 의복과 식량을 싣고 온 도리는 산에 눈이 쌓였을 것이며 일기도 매우 한량할 터인데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윤씨 부인의 말을 전해주었다. 최치수는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돌아가려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이같이 애매모호한 상전을 수수께끼로 그것도 무서운 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힘을 숨겨 가진 수수께끼로 느끼며 매일같이 대하고 있는 수동은 전전긍긍이었다. 치수는 예상을 뒤집고 집에 돌아온 뒤 어떤 벌도 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구천이를 도망가게 한 수동의 의도를 나무라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 올 때만 해도 힘이 센 하인들을 제쳐놓고 치수는 다시 수동에게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이 수수께끼인 상전 옆을 떠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한편 수동이는 산이 눈에 묻힌 적막한 산이 무서웠다. 치수와 산, 치수 때문에 산이 더 무서웠고 적막하게 눈에 묻힌 산 때문에 치수가 더 무서웠는지 모른다. 자기 실책에 대한 언제 가해질지 모르는 혹독한 벌에 대한 무서움 그런 것과는 성질이 다른 무섬증인 것 같았다. 수동에게는 최치수와 눈에 묻힌 산 말고 또 한 가지 무서운 것이 있었다. 그것은 화전민 집에 잠자리를 펼 때 그곳에 있는 안악이다. 강포수, 제발 내 손발 좀 묶어주소. 한밤중에 고함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제 손으로 입을 틀어 막은 일이 수차 있었다. 아침이 되면 기진맥진하여 그러나 호구를 빠져나가는 듯 그는 비틀거리며 일행을 따라 나서곤 했었다. 이놈의 산이 아무래도 날 잡아먹을 끼다. 그는 산이 운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산은 울고 소리 지르며 웃는다고 생각했다. 왜 꼬리 그 모양이냐? 한번 치수가 물어본 일이 있었다. 잠을 통 못 자놈아요. 강포수가 대신 대답했다. 치수는 빙그레 웃었다. 이런 중에서도 수동이는 구천이 이미 이 산 중에 없는 것을 확신했다. 아, 그 사람들인가? 젊은 내외 말입니까? 선녀같이 생긴 여인네랑 훤칠하게 생긴 남정네랑 저기 저 샘서 물을 마시는 거를 보고 무신 연유가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심다. 가만히 있자. 그라고 본께 생각이 나누마요. 해걸음인데 밥을 좀 달락하면서 들어왔는데 봄에 상사람도 아닌 것 같고 나이도 30이 못된 24대 되실까? 두 번째 산에 당도한 그 무렵에는 그와 비슷한 말을 여기저기서 들었었다. 모르겠소. 통 그런 사람 못 봤소. 이 겨울에 길도 맥히는데 짐승 잡는 포수도 아니겠고 더군다나 여자가 따랐다니 거 찾아봐야 소용없을 깹니다. 시일이 지나자 보았다는 사람은 없어지고 말았다. 강포수도 산에서 빠져나가기 아니면 죽었거나 찾아도 소용없겠구만은 하며 혼자 짓거렸다. 그러나 수동은 구천이 죽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러는 동안 이들은 큰 사냥은 못했으나 심심찮을 정도의 잔 짐승들은 잡았다.
강포수는 잡지 못한 호랑이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하곤 했다. 가을에 왔을 때보다 강포수는 훨씬 침착해져 있었고 확신에 찬 것 같이 보였다. 지가 나한테 허신을 했는데 어디 갈 끼고? 나으리한테 말씀드리서 내가 데리고 살 끼구마. 뼈가 가루가 되게 벌어서 한번 살아볼 끼구마. 세상에 태어날 적에 제가끔 짝을 지어 와실 낀데 내라고 짝이 없을라고. 남의 집에 메인 몸이니께 지가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은 종년 신세 부담이야. 누구 꺼릴 거 없어 살아보는 게 지한테도 복이니께. 강포수는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귀녀의 이야기는 일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귀녀의 다짐을 명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치수에게 허락을 얻는 데서만은 그 다짐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면에서 강포수는 곰과 같이 우둔하고 뚝심센 사내였다. 해나절쯤에서 수동이는 산민 마을에 실어다 놓은 식량과 의복까지를 가지러 내려갔다. 날씨도 흐리고 해서 치수와 강포수는 뜸막에서 쉬고 있었다. 언제꺼정 미루고 있을 순 없인께? 결심을 굳힌 강포수는 곁눈질을 하며 치수의 기색을 살핀다. 나으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포수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치수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귀녀 말씀입니다. 귀녀? 예, 이 나이 해가지고 염치 없는 그거사 사나한테 나이가 무신 아직이사 한창 나인데. 검붉어진 얼굴을 실룩이며 강포수는 혀를 내밀어 다시 입술을 축인다. 내내 무신 약조도 없이 나으리를 따라 댕기십니다. 가을 겨울 한철에 버리는 그만두고 처음에서 억만금을 주시도 매이는 것은 싫다 캐십니다. 그랬는데 서울서 오신 나으리가 총을 가지고 오시서 그만 총에 반해가지고. 제법 차근차근 말을 하다 말고 최치수의 눈을 본 강포수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낀다. 저 다른 거 다 싫구마요. 나으리 귀녀를 주이소. 강포수는 눈을 딱 감고 소매로 얼굴을 문지른다. 귀녀를 달라? 예, 주시기만 하시면 평생을 호랑이도 잡으락 하시면 잡고 곰을 잡으락 하시면 잡고 사람은? 예? 사람도 잡겠느냐? 예? 그거사. 최치수는 입을 다물었다. 도망간 구천이 말씀입니까? 소인손으로 지기라 그 말씀입니까? 아닐세. 그럼은 찾아내서. 이젠 상관 말게. 예? 최치수는 눈을 감아버린다. 아무 말도 듣기 싫다는 얼굴이다. 강포수는 눈앞이 캄캄해 온다고 생각했다. 캄캄해 오는데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던 귀녀의 말이 비로소 칼끝같이 그의 심장에 와서 닿았다. 이튿날 바람은 매웠으나 햇빛이 환하여 날씨는 매우 좋았다. 일행은 사냥길을 나섰다. 강포수, 와 그라요? 어디 아프요? 했으나 수동이 묻는 말에 대꾸가 없기론 마찬가지다. 치수는 저쪽 노루 한 마리가 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노루는 나목 사이에서 얼른거렸다. 그러나 주력이 강한 노루는 산등성이를 향해 뛰어오른다. 강포수도 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노루를 쫓았으나 곧장 달리지 않고 산등성이를 향해 이리저리 사선을 그뜻하며 올라간다. 서두르지 않더라도 산등을 넘으면 틀림없이 노루는 한눈을 팔고 있을 것이다. 우뚝우뚝 선 나목들이 장애가 되어 위치를 옮기는데 무슨 생각을 했던지 노루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강포수 입에서 제기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지각에 밀폐된 깊은 땅속 같은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다. 치수는 몸을 털고 일어섰다. 올라왔던 내리막을 뒤돌아본다. 노루를 다시 쫓을 흥미를 잃은 모양이었다. 수동이 아래서 엉금엉금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본다. 강포수는 치수가 일어선 것도 있고 노루가 산등성이를 넘어간 것도 있고 시야에 가로놓은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산막에서의 치수 얼굴이 빤히 쳐다보던 귀녀의 얼굴이 구분할 수 없게
빠른 속도로 번갈아 시야를 어지럽히고 난다. 읍! 강포수는 목소리를 물어 끊는다. 무지무지하게 큰 산돼지가 작은 소만한 산돼지가 강포수 시야를 밟고 들어선 것이다. 귀녀의 얼굴이 최치수의 얼굴이 괴물이 집채같이 크게 베는 괴물이 함께 얽혀서 불덩이같이 눈앞에서 회전한다. 총성이 산을 울렸다. 울림이 그냥 울리고 있는데 선불을 맞은 산돼지는 산등성이를 향해 방향을 돌리고 창과 같은 구부러진 이빨이 달려오는 것이다. 무심히 서있던 치수는 땅에 엎드렸다. 그것은 순간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참사였다. 핏자국을 남겨놓고 산돼지는 간 곳이 없고 비명이 난 곳으로 달려갔을 때 수동에 찢겨진 바지 사이에서 분수같이 피가 치솟고 있었다. 강포수는 신음을 했다. 피투성이가 된 수동이를 나귀 등에 싣고 섣달 초입에 막 들어선 마을로 최치수와 강포수는 돌아왔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문전에 나서서 최참판 댁으로 올라가는 나귀와 사람을 바라본다. 한동안 마을 안은 시끄러웠다. 여기저기 안악들이 몰려다니며 부지런히 입방아를 찧었다. 주막에서도 마을 사내들과 나그네들 사이에 말이 오고 갔다. 수동이 죽었다고도 했고 안 죽었다고도 했다. 호랑이에게 물렸다고 하는가 하면 최치수 총에 맞았다고도 했다. 머리가 깨어졌느니 창자가 터졌느니 구천이와 별당아씨의 얘기도 물론 따라다녔다. 소문은 퍼져서 이웃 마을로 건너갔고 먼 마을까지 날았다. 먼 마을에서는 죽었느니 안 죽었느니 호랑이에게 물렸느니 총에 맞았느니 엇비슷하게 꼬리를 물고 나갔으나 어느새 그 피해자는 수동이 아닌 최치수로 둔갑해 있었다. 그리고 구천이와 별당아씨가 한층 그럴싸하게 소문의 중심을 차지했다. 이 소문은 읍내 이동진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여기서는 지리산 산속에 숨어있던 동학배들 총에 맞아 최치수가 죽었느니 동학배를 잡으려는 외놈 병정에게 당했느니 하는 식으로 부풀어진 소문이었다.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니요 불상사가 났다면 이미 기별이 있었을 터인즉 그렇기 때문에 문 의원을 만나 진상을 알아보지도 않았고 화심리 장암 선생의 병문안을 갔었던 이동진은 매와 한나무 쓸쓸히 서 있는 뜰을 나서서 나귀를 북쪽을 향해 몰았다. 고즈넉이 잠든 것 같은 최참판댁 사랑에 들어선 이동진은 서군 계신가? 있는가가 아니고 계신가 하는 이동진의 목소리에는 닻을 내린 배같이 잠기고 무거운 우수가 있었다. 최치수는 비스듬히 눈을 내리뜨고 이동진을 맞이했다. 조상이 난 건 아니군 그래? 문상훈 길이라 그 말인가? 그렇지. 두포자락을 걷고 자리에 앉은 이동진은 양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는다.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어도 정승 때 개가 죽으면 문상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건 또 무슨 소린고? 자네 집에 개는 없을 테고 그러면 망아지라도 별세를 했다 그 말씀인가? 최치수는 쇠약하여 보기 딱 했으며 눈의 불길도 꺼져버린 듯 희미했다. 미리 문상에 두는 것도 괜찮겠지? 코우 숨치듯 말하더니 자네 천둥 칠 때 두렵던가? 뭐? 송곳 같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칠흑의 밤에 불이 번쩍 나고 천지가 무너지는 뇌성 병력 그 속에 앉아 있으면 두렵지? 허허 또 실없는 말. 아닐세 내 말에 대답하게. 그야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 그때만은 천하의 사람 마음이 다 갔다잖든가? 그렇지. 한데 왜 두려울까? 왜 두렵긴? 맞을까 보아 두렵지. 맞을까 보아? 오래 살고 싶다 그 말이겠다? 그렇지. 모두 오래 살고 싶은 게야. 쓸데없는 말 이제 그만두게. 오래 살아서 뭘 하나? 이 사람아, 옛날 옛적 칠서 배우기 전에 했던 얘기 아닌가? 머지않아 40을 바라보게 될 텐데 무슨 철없는 소리? 그러나 최치수는 들은 척 하지 않고 언젠가 어릴 때 일이었던 것 같은데 개미가 집을 짓는 것을 구경했지. 개미란 놈이 흙덩이를 구멍 밖으로 물어내는데 구멍 밖에 흙덩이가 제법 성벽같이 쌓이더란 말씀이야. 그건 개미란 놈에게 거대한 성벽이지. 그런데 그놈들은 가랑잎을 물어다가
흙이 허물어지지 않게 해놓고는 그 위에다 흙을 나르고 쌓이면 또 가랑잎을 물어다 덮곤 하더구먼.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에서 본 일인데 토끼란 놈이 지나가기에 장난삼아 뒤쫓아 보니 막다른 골짜기여서 제놈이 가면 얼마나 가랴 하고 말일세. 헌데 그놈이 귀신같이 없어지지 않았겠나? 하도 어이없어 하니까 뒤따라온 강포수란 놈이 빙긋이 웃으면서 저 쌓인 돌 사이로 들어갔다는 게야. 미친 소리 말라 싶었지? 쌓인 돌무덤에는 토끼가 들어갈 만한 구멍은 하나도 없었거든. 헌데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게지. 자세히 살펴보니 조그마한 구멍가에 털이 하나 붙어 있더구만. 돌을 드러냈지. 그것도 여러 개를 드러내면서 강포수란 놈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웬걸? 빨간 눈이 보이질 않겠나? 거 토끼를 잡아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쓸데없는 살생은 맙시다 하는 포수놈 말이 기특해서 내버려 두고 말긴 말았으나 그 구멍말일세 하는데 최수희 얼굴은 침해 같았다. 눈은 더욱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동진은 고개를 두어 번 저으며 우울하게 최치수를 바라본다. 해벌어진 옷깃 사이에 내비친 가슴에는 뼈가 솟아나 있었으며 산바람에 타서 아직 때를 벗지 못한 거무스름한 얼굴에 비해 가슴팍의 피부는 휘고 푸르스름했다. 헌데 자넨 화심리에 들렀다 오는 길인가? 병원에 차도가 있으시던가? 있을 리가 있나? 그만하면 오래 견디시는 편이지. 문 의원 말 맞다나 고집으로 병도 이기시는 모양인데 글쎄 얼마나 가실까? 피골이 상접해서 배옵기가 민망하고 그런 중에도 자네 말씀을 하시더군. 지리산에 들어갔다가 총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 뭐라고? 허허, 자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게야. 내 얘기라?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느니 외병한테 당했느니 또 뭐래든가? 아하, 동학당 남은 무리한테 총 맞아 죽었느니 소문은 망척하더라만 덕분에 자넨 오래 살겠어. 최치수는 킬킬킬 웃는다. 송장이 된 지 이미 오랜 줄 알았더니 송장이 또 한 번 죽는구나. 흐흐, 이러다가 정작 죽으면 다반사 같아서 자넨 문상도 오지 못할 거라. 순간 이동진의 눈빛은 약간 달라졌다. 그럴지도 모르지. 한데 소문에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고. 죽을 뻔했단 말인가? 죽을 뻔했지. 수동이 놈이 죽다 살아났지. 산돼지가 보복을 했단 말이야. 하는 짓이 사람보다 분명하더군. 얼빠진 이 나라 선비들보다 낫군 그래? 사람보다 분명하다고 말하는 최치수의 의도, 최치수의 보복심이 어떤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동진은 먼 테두리에서 최치수의 목을 조르는 심정으로 말을 했다. 한데 짐승은 역시 짐승이라. 총 놓은 놈은 따로 있는데 죄 없는 수동이 놈다리가 결단이 났거든. 조금만 빗나갔어도 명 보존을 못했을 터인데. 짐승이 사람 사냥을 했네 그려? 그놈의 신식총 때문에 사람 사냥꾼이 한철을 만났다 싶더니 짐승까지 사람 사냥을 하다니 그 안이 갸륵하다 할 수 있을꼬? 이동진은 곁눈질을 하며 최치수를 본다. 왜 자네 셈이 나서 그러나? 그럼 내 총 한 자로 자네한테 줌세. 자네도 한번 사람 사냥 해보게나. 그거 구미 당기는 얘기다. 진작 그렇게 나올 일이지. 기왕이면 한 자루만 준다 할게 아니라 두 자루 다 내놓게. 원래 짐승 사냥엔 활이라야 제격이지. 안 그런가? 두 자루면? 아, 그러면은 이 땅의 외놈들을 싹 쓸어내겠다 그 말인가? 허허, 이 사람이 날더러 김옥균이 전철을 밟으라는 겐가? 꼭대기를 타고 앉아야 될 노릇을 그렇게 말하면 어쩌라는 게지? 그거 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다 그 말인가? 그렇다면 서울 그 양반한테 내 다리를 놔주지. 내 목은 달아나고 외인들 턱 밑만 바라보면 그 개명 양반은 두둑한 감투 하나 쓰겠구먼. 피차가 실없는 객담으로 실랑이를 했다. 떠나는 갠가? 안 떠나면 어쩌겠나? 그야 자네 알아 할 일이겠지만 실은 하직하러 온 길일세. 그에 간다면 말릴 이유는 없지. 간다면 어디로?
서울로 갔다가 만날 사람들 만나보고 할 일도 있어서 좀 머물겠네. 그러고 나면 아마 강을 넘게 되겠지? 어느 강을? 북쪽 마지막 강이지 어디겠나? 청나라 쪽이냐 아라사 쪽이냐 그 말일세. 하여간에 이 땅을 벗어나고 보면 그때 형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지. 자세한 설명을 회피했다. 강을 넘건 바다를 건너건 다를 바 없지. 찢어먹으려고 드는 늑대 놈들임에 매일 반 아니겠나? 그럴 테지. 어리석은 임금께서 아라사 공사관으로 이어 하신 뒤 아라사나 그 밑에 빌붙은 놈들이 한판 잘 놀더니만 요즘엔 외국도 세력을 만회하여 아라사하고 함께 나누어 먹기를 국리들 하는 모양인데 모처럼 뜻을 세우긴 했으나 자네 길이 허행이나 되지 않을란가? 허허, 이 사람이 누가 나라 들어먹을 뜻이라도 세웠단 말인가? 그렇다면 누굴 위해서 가려는 거지? 이 마을에 김은장이라는 미친 사람이 있어서 국모 사례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노상 지저대는 모양인데 자네도 그 등속인가? 속은! 말해보게! 자네 그 악담하는 버릇 좀 고치게! 세상 만사의 이치를 웃어넘기려 들면 가소롭지 않은 것은 없을 걸세. 그럴 양이면 애당초 사람 사는 곳에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물쩍 모르고 노상 고지식하게 떠들어대는 김은장도 딱하기야 딱하나. 그리고도 자네들보다는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으니 어쩌겠나. 자네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나는 참말을 했을 뿐이네. 그럼 묻겠는데 내 궁금증을 풀어주게. 자네가 마지막 강을 넘으려 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 백성인가? 군왕인가? 얄싹한 입술이 더욱 얇게 벌어지면서 최치수는 간악하게 이를 데 없는 미소를 흘린다. 이동진은 쓴 웃음으로 대항하며 백성이라 하기도 어렵고 군왕이라 하기도 어렵네. 굳이 말하라 한다면 이 산천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까? 열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뭐겠나? 자넨 산의 대장부라는 말을 매우 귀히 여기는 사람이니. 이동진은 껄껄 웃는다. 그러고 보면 그것도 빈말은 아니겠다. 나라 망하고 충신이 난들 무엇하리요? 낙화의 처절한 자태는 한결 아름다운 법이니라. 두 사내는 소리를 합하여 껄껄 웃어 젖친다. 주안상을 마주한 그들은 허탈한 웃음 뒤에 오는 빈터 같은 마음에다 술을 들이붓는다. 안다는 게 병일세. 서군, 자네같이 아는 것은 더욱 고치기 어려운 고질이고 아무래도 장암 선생께서는 학덕이 모자라셨던 모양이야.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만 길러내셨으니. 이동진의 얼굴은 술이 올라 불그레했다. 상민들이 부러울 때가 있지? 어려울 것 없다. 의관을 벗어버리면 될 거 아닌가? 머리를 깎으면 죽놈이 될 것이오. 칼 들고 부죽간에 들어가면 백정이 될 것이오. 말 말게. 기백년 세월 동안 골수에 박힌 생각은 어느 나무에다 걸어놓고 수백 수천의 잔뿌리가 골수에 박혀서 이것을 치면 저것이 솟아나고 저것을 치면 이것이 솟아나고 지금의 나라꼴이 그 모양일세. 양반들 머리통하고 흡사하지. 그러니 하나를 알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상민들의 우직함이 부럽다. 그 말 아닌가. 지켜야 할 채통이 태산 같은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래 위 훑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게 양반이며 글줄이나 읽었다는 게 그게 또 우환이라. 쇠스랑이든 곡괭이든 들고 나설 수 있는 상민 천민이 얼마나 홀가분할꼬. 싱거운 소리 그만하게. 송충이 죽음 보고 곡하는 수작이지. 허허, 이 사람아. 양반이 썩었고 채통만 태산 같고 하지만 그놈의 채통이 있어서 짐승으로 떨어지지 않아. 그것들이 천민으로 떨어지기까지는 흥, 오히려 짐승 편이 슬기롭지. 제 모기를 위해 혼자 피투성이 싸움이라도 하지만 우중이라는 것은 수가 많아야 무리를 지어서 비로소 그 속에 끼어들어 칼이든 쇠스랑이든 휘두르며 피맛을 보고 너부죽한 아가리를 벌리며 얻는 게야. 비겁하고 천한 것들이 옳고 그르고를 알아? 용감하고 잽싸고 심장으로 느껴? 흥, 혼자 일어서서 저도 당당한 인간임을 과시하고 양반한테 대항해 오는 놈이 있다면 내 천석쯤 떼어주지. 있다면 어떡할 텐가? 무엇이든 지나치면 옹졸해지는 법. 물론 상민들이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닐세. 선배들이라고 모두가 다 지조 있는 인물이 아닌 것 같이 개중에 쓸개 있는 놈도 있어서
오늘같이 어지러운 세상에는 쓸모없는 글자로서 꺼멓게 먹칠이 된 식자의 머리보다 천만 가지의 이치는 모르더라도 한 가지 이치에 눈을 뜬 상민들의 외골수로 치다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뜻이야. 최치수의 사랑에서 하룻밤을 유효하고 이동진은 작별을 했다. 이동진은 바람에 도포자락을 나부끼며 나귀를 타고 언덕을 내려간다. 무슨 일인고? 이동진은 나귀를 모는 하인에게 물었다. 신행 길인가 봅니다. 하인의 대답 아니라도 알 수 있는 풍경이었다. 나룻배 위에는 이미 가마 한 틀이 올려져 있었고 말을 탄 신랑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신랑은 농작이랑 함이랑 예단 둥우리를 배 위에 실어 올리는 것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두만내의 선이가 신행 가는 길이었다. 뱃사공은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물건 놓을 자리를 지시하고 있었으며 진솔 의복의 미투리 갓을 쓴 두만아비는 성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서 있었으며 두만이 영만이도 누님 신행길에 동행하는가 새 옷으로 차려입고 부러워서 모여드는 조물애기들을 향해 벙긋벙긋 웃고 있었다. 마을 안악들에게 둘러싸인 두만네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신부 맘씨가 작간께로 동지서 딸 이 치분 날이 눈 녹는 봄날 맨치로 참 날씨도 좋소. 신랑도 들어볼 한 듯이 막달래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명경같이 물결도 좋다. 신부 앞길 맨치로 누구 집 딸내미라고 안 좋겠소? 야무네가 맞장구를 쳤다. 어제꺼전 그리 바람이 불더마는 날은 받은 날이고 밤에 잠이 안 온다마는 이리 날씨가 풀리니께 서판 정도 덜하네. 두만내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비죽이 웃는다. 남의 일이기는 하나 이런 경사스런 자리에서도 팔짱을 끼고 나선 강청댁과 이민의 사이에는 냉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남정네들 사이에 끼어들어 멍하니 강물 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용의 모습에 이민의 시선이 갈 때마다 강청댁은 눈에 불을 켰고 염치불문 이민의 앞을 막아서곤 했다. 그러면 이민의는 이민의대로 강청댁 심사의 일부로 불을 지르듯 자리를 바꿔가며 웃음기를 머금고 용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육로로 가지. 이동진은 그들 신행길의 일행과 동행할 것을 사양해서 말했다. 하인은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귀를 돌려세웠다. 이동진이 떠난 다음 날 최찬판댁에서는 두 바리의 짐짝이 읍내로 향해 떠났다. 그 짐은 이동진의 문전에서 머물렀다. 출혈이 심해서 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한 수동이는 혼미에 며칠을 보낸 뒤 겨우 기력을 찾았으나 문 의원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병신을 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일순간이었던 것 같고 꿈속 같았던 산에서의 사건. 그 소동의 와중에서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며 제 참판대까지 따라온 강포수는 초상집의 강아지처럼 눈에 거슬리는 존재 위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행랑에 웅크리고 앉아서 한숨을 내쉬며 바깥 기척에 귀를 세울 뿐이었다. 최치수는 말이 없었고 강포수 역시 말이 없었으니 어떤 경위로 하여 수동이가 멧돼지한테 변을 당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강포수는 자신이 멧돼지에게 선불을 맞췄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을 집안 하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줄로 생각했다. 최찬판댁에 당도했을 무렵에는 수동이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강포수도 극도로 흥분되어 최찬판댁 하인들이 방망이를 들고 자기를 때려잡기 위해 모조리 달려오는 것 같은 창란에서 부들부들 떨곤 했었다. 명포수인 그가 처음으로 짐승에게 선불을 맞췄다는 사실, 그것은 수동이 부상당한 일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겼던 것이다. 일단 수동이의 목숨을 건진 후에도 강포수는 사태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다거나 앞으로의 자기 처신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었다. 산막에서 균열을 달라고 애원했을 적에 쇠덩이 같았던 최치수의 침묵이 자신을 짓누르던 일이며 산등성에 엎드려 있을 때 얼음장 같은 최치수의 웃는 얼굴과 기녀의 얼굴이 번갈아서 눈앞에 나타났었던 일이며 돌연 시야에 뛰어든 무지무지하게 큰 산돼지 창칼 같은 이빨이며 피투성의 수동의 입술은 하얗게 눈은 꼭 감겨져 있었다.
모두 꿈속의 일만 같다. 막막하고 희미하여 구름바다에 휩싸인 것만 같다. 그러나 여전히 귀녀의 얼굴은 더욱더 선명하여 떨쳐버리려 해도 눈앞에서 떠나질 않는다. 이자는 다 틀리꾸마, 틀렸어. 귀녀에 대한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진 것을 깨달은 강포수는 제 가슴에 주먹질을 하며 처량한 울음과 같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중얼거리면서도 귀녀가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귀녀는 좀처럼 강포수 앞에 나타나주질 않았다. 어쩌다가 용케 먼 발치에서 귀녀를 보았다 싶으면 다음 순간 연기같이 참말로 강포수는 연기같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다. 가까이서 귀녀와 마주친 일도 서너 번은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귀녀는 말조차 걸지 못하게 달아났던 것이다. 나으리한테 단단히 다짐을 받았는갑다. 안 그러면 저럴 수가 있겠나? 그 가시나 내가 손부를 맞췄다고? 하기사 총대 놓으면 그만이지. 쭈그리고 앉아서 장지문에 비친 햇빛을 보고 강포수는 반나절이 지난 것을 짐작한다. 주막이라도 가야겠다. 생각은 여러 번 했으나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강포수 거기서 뭐하요? 지난밤 어둠 속에서 녹이 뛴 목소리로 말하던 삼수의 음성이 마음에 걸려 방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한밤중이었다. 정랑에 가다 말고 강포수의 발길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 방문 앞에는 하얀 미투리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 안에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귀녀와 3월의 숨결 소리였다. 강포수의 두 다리는 말뚝같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이 와서 발목이 묻힌데도 움직일 것 같지 않았다. 눈이 무릎을 묶고 목에까지 차올라도 움직이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는 선 채 꿈을 꾸고 있었다. 귀녀의 숨결이 자기 품속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그리고 여자를 팔에 안고 있다는,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니는 내 짝이다. 전생에서 짝지어준 내 사람이다. 하며 수없이 내고 있는 자신의 환상을 의심치 않고 강포수는 말뚝같이 서 있었던 것이다. 강포수, 거기서 뭐하요? 강포수는 몽롱한 눈을 들었다. 품에 여자는 어느덧 없어지고 말뚝같이 서 있는 자신의 무게 위에는 모두가 어둠이었다. 허참, 강포수! 그것은 삼수의 목소리였다. 무슨 짓이요? 거기가 어딘 줄 알고 서 있는 거요? 이 사람이 넋이 빠진나? 당신 미쳤소? 큰일 나겠구마. 가시나들 자는 방 앞에서 우짤라고 그리 서 있었소? 뭐, 저, 강포수는 처량하게 웃었다. 나이살이나 묵어감소. 아, 기집 생각이 나면 주막에나 내려갈 것이지. 죽고 접어서 거기 서 있었단 말이오? 반 죽음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아 그래 강포수는 기집 생각에 침을 질질 흘릴기요? 이치에 맞는 말이었다. 낸장, 우리 차지도 안 되는 것들을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늑다리 산도둑놈 같은 게 비위도 좋고 염치도 좋다. 삼수는 욕설을 하며 가버렸다. 강포수! 예? 쭈그리고 앉았던 강포수는 헛것을 잡듯 방 안을 헤매며 대답한다. 방문을 열고 김서방이 얼굴을 뒤밀었다. 강포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김서방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몸집이 작은 김서방은 구부정하니 서 있는 강포수를 발돋움이라도 할 듯이 올려다본다. 나리 마님께서 그러시는데 알아 처리할 터이니 강포수는 산에 돌아가 있으라 누마? 예? 그렇게 말하면 알 거라 하시더마. 강포수의 험악한 얼굴을 김서방은 겁먹은 눈으로 힐끔힐끔 살핀다. 야, 알고 심더. 강포수는 간밤의 일이 최치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생각을 했다. 강포수는 윗목에 놓아둔 조그만 망태하고 벽에 걸쳐둔 오랜 세월 그와 함께 지내온 화승총을 챙겨든다. 그동안 궁색하지 않게 쓸 돈을 좀 주라 하시는데 얼마나 줄꼬? 김서방은 화승총을 겁내어 뒤로 물러나 앉으며 물었다. 뭐 돈 보고 안 왔으니께요. 사냥꾼이 총 한 자루면 살지요. 신식총에 미쳐서 따라왔건만 이제 강포수에게 갖고 싶다는 생각은 손톱만치도 없었다. 그래도 쪼맨이라도 가져가야제. 나리마님이 어찌 처리하실랑고? 그것아 모르겄다마는. 그럼은 노자나 주소.
강포수는 언덕길을 터덜터덜 내려가면서 내 한 일은 다 허사였구나. 설령 내가 선불을 마치기로 양반하고 상놈이 사는 세상이 이렇금 다르단 말가? 양반하고 상놈을 사는 세상이? 난생 처음으로 강포수 마음속에 원한이 심어졌다. 최치수에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그는 조금도 씹어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기사 내가 물정을 몰라 이러는 거겠지? 양반은 상놈의 껍데기도 벗기는 사람들이니께 산속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 말을 이자는 알겠구마? 동학배들이 양반이라 하면 이를 갈던 심정도 알겠구마? 다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상하 구별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나 때문에 수동이 다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동안 함께 산을 타고 한솥밥을 먹고 한 사람의 정리도 모른단 말가? 울분은 모두 균열을 얻을 수 없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강포수는 이미 산에서부터 최치수가 균열을 내어놓지 않을 것을 짐작했었고 그 때문에 평생 처음 짐승에게 선불을 마쳤는데 명포수인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것, 사람이 상했으며 그리하여 지금 얼마간의 노자를 들고 언덕을 내려오는 자기 꼴이 문전 걸식하는 거지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미쳤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기를 원치 않았던 본래의 피는 견디기 어려운 노여움으로 치솟는 것이었다. 후일 강포수는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된다. 마을로 내려갔을 때 논바닥에서 얼음을 타고 있던 조무래기들이 강포수를 보자 이상한 함성을 지르며 논두께를 뛰어서 몰려왔다. 강포수, 수동이 정말로 배가 터졌소? 강포수, 텁석부리 강포수, 수동이 정말로 총 맞았소? 아이들의 함성에는 높고 낮음이 없었다. 여름 눈물 속에서 합창하는 개구리의 울음 같았다. 강포수는 묵묵히 걸어간다. 버부리 강포수, 텁석부리 강포수, 고자 강포수. 쪼무레기들은 쫓지도 않건만 와와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달아난다. 강포수는 극이 없다네? 마귀 새끼가 지우서댔다. 아이들도 알아먹는 명포수라는 강포수는 아이들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했다. 대끼놈! 서서방이 나룻배에서 내려 마을길로 올라오다가 아이들의 못된 장난을 보고 야단을 친다. 그러나 아이들은 술을 믿고 거리에 자신이 있었던지 서서방의 부릅뜬 눈은 아랑곳 없다. 텁석부리 강포수, 칠푼이 강포수, 버부리 강포수. 빌어먹을 새끼들이? 서서방은 기름병을 길가에 놓고 돌을 하나 주워서 아이들을 향해 팔매질을 한다. 거미알같이 흩어지면서 아이들은 타작마당을 향해 달아나면서 외치는 소리는 멀어졌다. 어째 세상이 거꾸로 될라고 새끼들이 뭔지 기승을 부리네. 한데 강포수는 어디 가노? 보따리 싸들고? 산에 가야지요. 하직하고 가는 길가? 야, 수동이는 좀 어떠노? 병신이 될 기라 카더만은 명은 건졌는가 배요. 지금 산에 가면 뭐하겠노? 모진 추위나 보내고 떠나는 게 좋을 거로? 고놈의 새끼들 어른들 찜쳐 먹을라 한다. 그럼 가보소. 나는 이쪽으로 갈라요. 보따리 암에 총이랑 갖고 어디 간다요? 강포수는 손에 든 보따리 총을 낯선 물거같이 내려오다 보다가 어디 가긴 산에 가지. 기운을 내어 주모 말에 대답하고 술판 앞에 와앉는다. 이자 신물도 나게 됐지라오. 신물이 아니라 구역질이 나구마. 뚝배기에 시래기 꿀 푸면서 주모는 강포수를 힐끗 쳐다본다. 어서 술이나 주지. 사람이 상해했은 께로 그대 길도 인자 끝장이 났다. 사냥은 안 얼기라 그 말이오? 그창 낫제.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라. 삭슨 두둑이 받았지라오. 이번에는 허랑이들 하지 말고 장기에 드시오이. 강포수는 주모가 부어주는 술을 쭉 들이켠다. 장계라고? 오늘 술값이야 걱정 없일 끼다마는 평산이 그 작자 말 들은 께로 한미천 장만할 거이라 허든디? 양반은 양반을 모르는 기라 상놈이 양반을 알제? 그거 무슨 소리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얻었다 그 말인 게라오? 영산댁에 와 걱정고? 오늘 만낸 주인 주객이 간디? 걱정 안 하게 생겼소?
허긴 사람이 상해신께로 무신 경황인들 있을랍디요. 그래도 따신방에서 설이나 쇠고 갈 것이제. 설이사 계집자식 있는 놈의 설 아니가? 뿌리 없는 나무, 뭐 말라 죽은 명절이고 개발의 달걀이구마. 허하게 웃는다. 어허, 내 영산댁 보고 접어서 왔네. 조선팔도 다 댕기다. 영산댁 술맛이 제일이고. 들어선 산에는 윤보였다. 푸릇푸릇 멍이 든 것 같은 곰부 얼굴에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아이고 매, 곰부 목수, 안 죽고 살아 있었다요? 죽기는 와 죽노. 장가 한 분 못 들어보고 몽다리 구신 될라고 죽나. 연장망태를 내려놓는다. 아이고, 그라녀도 40총각 장계들라고 권하고 있는디 그러고 본께로 몽다리 구신이 둘이나 모였으라. 무당 불러 굿, 안 효도 쓸랑가 모르겠네. 아이고, 참 별일 났단께. 주모는 기분이 썩 좋아서 소뚜껑을 덜커덕 열어젖으며 짓거렸다. 이게 누구더라? 강포수항이가? 윤보는 허리를 꺾었다. 얼뜬 신용을 하며 강포수 어깨 넘어 수염 가까이 얼굴을 쑥 디민다. 오래간만이구마. 사흘에 피죽 한 모금도 못 먹었나? 와 그리 기운이 없노? 아무튼 지간에 목부터 죽여야지. 강포수 옆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해물을 다루었는가 그에게서 객가 냄새가 났다. 주모는 두 괴물 같은 사나이에게 술 시중을 들면서 강포수를 대신하여 그간의 신상 얘기를 들려준다. 그런께로 강포수만 허탕진께 아닌 게 비어? 주모는 윤보의 빈잔에 술을 부었다. 강포수는 한마디에 참견 없는 남의 일처럼 듣고 있었다. 강포수, 와 그랬노? 선불 마치구마. 선불? 누가? 누구긴? 내가 그랬지. 허허, 그거 변일세? 산신한테 축을 받았구마. 송충이가 갈리뿔 묵으면 죽는 법이다. 곳간에 사가 생긴 그 잘난 엽전 몇입 받으려고 양반 따라서 총매고 댕기시니 내가 영 사람 잘못 봤구마. 명포수 꼴 좋다. 윤보는 껄껄 소리내어 웃는다. 사가 생긴 엽전이라도 주기만 했으면 장계라도 들지 않겠더라고. 장계는 들어 뭐하노? 니나 내나 메인 곳 없이 이리저리 살다가 가는 게 좋을 기다. 세상 꼴을 보니께 앞으로 난리가 나도 큰 난리가 날기라 하는데 쉴 데 없이 애물 만들 거 있나? 난리가 난다고? 주모의 눈동자가 벌어진다. 날기라 가더마. 난리가 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찌 될 것이오? 그거 알면 벌써 신선됐지. 이러고 있을까? 동학 난리는 소분지의 씨라 누마. 오메, 그러면 벌써 난리가 났다 그 말이오? 원님네 버선발로 뛰는 난리 같은 거는 노상 있는 일이고 유식자들 말을 들어볼 것 같으면 아 유식자들이 그러더마. 양놈들하고 외놈들하고 결국 붙을끼라고. 붙으면 저희끼리 붙을 일이지 우리 조선 땅하고 무슨 상관이더라고? 이 바보 봤나? 삼거리에 앉아 술 장사를 하면서 그것도 모르나? 이 조선 땅에 묶고 접어서 목에 춤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양놈 외놈이 마주보고 있는 땅이 어디고? 그러면 우리 땅에서 난리를 친다 그 말이어라오? 그렇지. 구례삼에 세비등이 터지더라고. 영락없는 급판이지. 난리가 나기만 하면 동학당한테 쓰던 철포 대포는 유도 안 읽히고 한방 터지기만 하면 산이 무너진다 카든가? 그뿐이가 양놈 외놈이 이쪽 저쪽에서 개미떼 맨치로 기어 올라올 판이니 볼장 다 보는 게지. 그러면 어쩔 것이오? 검정콩 볶아서 산에 가야겠소잉? 영산댁 죽이실라? 죽고 접은 사람이 어디 있단가? 그럼은 강포수 따라가지. 어쩌자고 모두 그래 사는 게라오? 우스갯말 아니란께? 걱정 마라. 최찬판댁이 떠난 뒤에도 늦잔을 낀께 종놈 데리고 사냥 댕기는 거를 보아도 여기는 태평성세라. 영산댁 뭐 가진 거 있다고 그러노? 술 팔아서 돈 좀 벌었나? 돈 벌으시면 이 장사 하고 있을 것이요? 좌우당간에 밤에 잠 안 올 일 생겼단께? 웃었으나 영산댁 눈에는 겁이 실려 있었다. 언제부턴지 강포수는 벽에 기대어 잠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잠이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귀녀와의 그 잔목 숲에서의 정사의 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간밤에 그녀와 사물이 잠이 들었던 방 앞에서 말뚝같이 선 채 환상을 보고 느끼던 것처럼 그러나 주모와 윤보는 그가 잠든 줄 알았다. 동네는 별일 없었나? 동네는 안 가고 왔다요? 술 생각이 나서. 두만네 집의 딸애를 치웠는디? 왜 그 장배 부리는 장서방 알지라오? 전에 창고지기를 했제. 고지기나 멋이나 지금은 장배 부리고 속이 따습다 하던디. 허기는 두만네도 미천들고 보면야. 그렇고 그런께로 모두 혼사 잘 헌다고들 허들한께. 예물도 짤짤하게 받았다 하고 그러고 평산이 개차반 그 댕내 말인디 다 죽게 생겼다든가. 목구멍에서 피 쏟으면 질게 살지는 못한다 안 없디요? 문 의원이 불쌍하다고 약첩이나 지어보낸 모양인데 평산이 그자가 돌려보냈다든가. 지 주제에 흥 썩어질 놈의 채통 차린답시고 입이 열 있어도 못다 웃겄더라고. 용인의 집구석은 잘 있는가 모르겠네. 말 마시오. 동네가 시끄러웠지라오. 그 외 무당딸 월선인가 그 재집하고 이 서방이 좋게 지냈지라. 헌디 제 집이 그만 서방을 얻어가들 않았겠소? 서방은 무슨 서방? 내가 진주서 만냈는데. 그거 참말이오잉? 윤보는 쓰게 입맛을 다신다. 헌디 이 서방이 그 때문에 죽을 뻔이었지야? 뱅이 나서? 미친놈. 옛말로 신발은 발에 맞아야 허더라고. 양반도 아니겠고 상사람인디 애시당초 너무 따질 것도 아니었는디. 두 계집 데리고 살면 무떨기라고? 못난 놈. 강청댁이 좀 여야제. 가서 개패듯이 팼다더마. 사나가 잘나면 열 계집도 거느린다 하는데 그리 못하게 처리를 했어야지. 하긴 이 서방이 본시 용해서 요새는 마누라를 얼씬도 못하게 하고 각방자리 한다더만. 그래서 강청댁이 미쳐 댕기다가 좀 잠잠해지기는 한 것 같은디. 윤보는 소리내어 웃는다. 그러니 옹졸한 놈이지 하는데 문을 열고 용이 들어섰다. 형님, 호랭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래 얼굴 좀 보자. 못난 놈 미친놈 하며 욕설을 했으나 윤보의 눈이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형님 오시는 거 바닥 해서 왔소. 집에 갑시다. 안 갈란다 너가 집에는. 와요. 각방자리 한다 하는데 네 마누라가 내 저녁 해 죽었나? 용이 얼굴을 붉힌다. 모두들 걱정했소. 집에 갑시다. 허, 안 갔다 하는데 와이라노? 그러면 여기 살게요? 윤보는 그러나 자기가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용이 마음씨가 기뻐서 슬슬 곁눈질을 하며 인매를 허물어뜨린다. 이 서방 허자는 대로 허란께 다 정리가 있어 그러지 않는다요? 주모는 윤보 입에서 각방자리 한다는 말이 나오자 허튼 소리 한다고 용이 노할까봐 무안쓰레 앉아있다가 권했다. 윤보는 못 이긴 척 일어났다. 그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가고 난 뒤 잊혀진 짐짝같이 숯째 술방에 누워버린 강포수의 뒷모습만이 남았다. 설을 앞둔 죄 찬판댁은 앞뒤가 분주했다. 특히 부엌을 중심한 곳이 들끓었다. 귀녀와 사머리는 사랑과 안방의 시중, 그리고 봉순이가 곁에 있기는 하나 별당의 서위도 돌아보야겠기에 바깥일에는 참여 못했고 김서방댁과 남이 연이 여친의 드난꾼들과 마을의 여러 아낙들까지 불러들여 벌써 여러 날 전부터 연인의 지시 아래 부산을 떨고 있었다. 한켠에서는 산적거리 생선포를 뜨고 있었으며 햇볕이 바른 행랑뜰에는 멍석의 아낙들이 둘러앉아 잡담을 하며 제기를 닦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쌓인 것은 음식이요 발에 채는 것은 일거리였다. 마을 아낙들은 그 많은 먹을 것을 보며 집에 두고 온 자식들 생각을 했고 울타리 밖에서는 기웃기웃 안을 들여다보며 제 어미가 행여 지의 밥이라도 뭉쳐서 한 덩이 내주지 않을까 손가락을 물고 섰는 아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낙들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어미 찾아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고 그래도 철부지가 따라 나서면 길가 돌을 주어 이놈 자식 집에 못 가겄나 하며 위협을 했으니
몸밖에 아이들이 와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어미 치마꼬리를 잡고 흥얼거리는 이민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민애는 집에 못 가겠느냐고 나무라기는 했으나 건성으로 하는 말이었고 감주를 만들려고 막 쪄서 내놓은 지혜밥을 슬쩍 집어서 손바닥을 호호 불어가며 뭉쳐서 아이에게 주기도 하고 남의 눈치 보아가며 밤이랑 대추를 집어주기도 했다. 새끼 버릇도 더럽게 디린다. 일찔에 아는 뭐할라고 데리고 오노? 산적을 장만하던 김서방댁이 짓거리며 혀를 찼으나 이민애는 그때만은 귀머거리 흉내를 냈다. 한편 봉순내는 여러 날 밤을 새가며 지은 설빔을 챙기느라 바빴다. 이번에는 이민애와 두만내가 바느질을 거들어 주었으나 하만댁이 빠졌기 때문에 일은 좀 더딘 편이었다. 그러나 이럭저럭 끝마금은 했으며 동정이나 속고름다는 것이 덜어 남았을 뿐이다. 두만내는 아무래도 시어머니 병세가 수상쩍다 하며 일이 끝나자 이내 돌아갔고 이민애는 드난꾼들 속에 끼어 바깥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미 때문에 더러 눈총을 맞기는 했으나 일손이 재빨라서 안팎의 일을 모두 시원시원 해내고 있었다. 섣달 금음날, 이른바 아이들에게는 까치 설날이었다. 서희는 까치 조고리에 오색으로 지은 까치 두루마기를 입고 역시 까치 조고리를 입은 봉순이와 함께 별당뜰에서 깡충거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어미를 잊지 않고 있었으나 까치설은 즐거운 모양이었다. 봉순이 이마에는 흠집이 하나 나 있었다. 예쁘장한 얼굴에는 별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으나 없는 이보다 나을 리는 없다. 행랑뜰악에서는 아침부터 떡지는 소리로 요란했다. 기세 좋은 소리와 함께 철버덕 철버덕 소리. 모르겠다. 내 허리야. 이제부터는 떡 묶는 놈만 쳐라. 매를 물에 적시다가 삼수는 나앉는다. 지랄한다. 떡만 묵어봐라. 입을 찢을 끼니. 절구통 옆에 구부리고서 물에 손을 담가가며 뭉개지기 시작한 떡을 이리저리 굴려주던 김서방댁이 눈을 흘긴다. 개똥이 녀석 침을 흘리며 어미를 바라본다. 영팔이 빙긋이 웃으며 나선다. 손바닥에 침을 뱉고 매를 잡으며 어디 한번 쳐볼까? 안악들은 멍석 위에 질빗이 앉아 쳐낸 인절미를 모양 있게 다듬어 콩가루에 굴리기도 하고 몽우리 없이 잘 쳐졌는가 뜯어먹어 보기도 한다. 김서방은 깨끗한 차림을 하고 행랑에서도 상방인 넓은 방에 마을의 서서방과 함께 앉아 밤을 치고 있었다. 서서방은 한자 길이가 넘는 문어다리로 봉황을 오린다. 나으리 진지상 올려왔습니다. 방문 앞에 밥상을 놓고 귀녀가 아랜다. 점심이냐? 예. 아무 말 없이 없자 귀녀는 다소곳이 두 손으로 방문을 열고 밥상을 들여간다. 최치수는 귀녀를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머금는다. 그러더니 귀녀의 허리 쪽을 가만히 노리듯 본다. 본시 귀녀의 허리는 굵은 편이었고 아직은 몸의 변화가 나타날 시기도 아니었으나 최치수의 눈길은 무서웠다. 사랑에서 나온 귀녀는 뒤뜰에 한참을 서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간다. 어째 강청댁은 코빼기도 안 보이노? 여친의 말에 오나 마나지 뭐 제 집이 굳어서 하는 일이라는 게 하며 이민애가 헐뜯었다. 그런 주고받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귀녀는 우두커니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숭늉을 떠서 부엌을 나선다. 숭늉 가져왔습니다. 아까처럼 다소곳이 두 손으로 방문을 열고 다시 두 손으로 숭늉 그릇을 든 귀녀는 그것을 밥상 위에 놓는다. 진지상 물리오리까? 대답이 없었다. 숭늉을 마신 뒤 벼랑간 인연! 예? 인연, 그래 애는 뱉느냐? 삼신당에서 은조랑씨 재앙님네 노조랑씨 재앙님네 하며 빌던 일을 생각하여 최치수의 잔인이 발동된 것이다. 무슨 말씀을? 나쁜 년 같은 이라고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더라고. 인연! 소행을 생각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만 강포수한테 들은 말이 있고 해서 용서하느니라. 예? 산중에 가서 화전을 읽으며 살겠느냐? 무슨 말씀이온지? 귀녀는 디딤판을 차던지고 앞으로 나서듯이 반문했다. 종문서를 내어줄 것이니 무슨 말씀이온지 쇳내 잘 모르겠사옵니다.
비로소 귀녀는 얼굴을 코코이 세우고 커다란 눈에 희미한 빛을 띠며 채취수를 쳐다본다. 인연하며 불호령을 내리던 얼굴과 딴판으로 실실 웃고 있었다. 강포수 계집이 되라 그 말이야. 총 대신 너를 주는 게야. 웃음은 일시에 사라졌다. 핏물이 괴기라도 한듯 벌겋게 빗발이 선 귀녀의 눈이 최칠수의 눈을 피하기는커녕 무섭게 대항한다. 억울하옵니다. 종년 신세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실사옵니다. 왜? 강포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 늙은 것이 죽으려고 그런 말을 했나 봅니다. 사내가 계집을 담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이거늘. 하다가 말을 끊은 최칠수는 눈에 불을 켰다. 초당에 불 지피라고 어서 일러라.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귀녀는 조용히 일어섰고 조용히 밥상을 들고 방 밖으로 나온다. 길상을 찾아낸 귀녀는 초당에 가서 불을 지피라 일러놓고 자신은 고방 뒤켠 아무도 지나는 이 없는 곳에 가서 팔짱을 끼고 쭈그려 앉는다. 귀녀는 전신을 떨었다. 얼굴이 상기되어 좀처럼 붉힌 일이 없는데 양볼은 타는 듯 붉었다. 어떻게 하노? 씹어서 묵어도 분이 안 풀릴 원수놈을? 한시가 바쁘다, 한시가. 이를 부드득 간다. 그렇다고 어둠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최치수가 강포수와 기녀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는 일이었다. 최치수가 윤씨 부인에게 "기녀를 강포수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입을 벌리기 전에 그 입을 암흑 속에 묻어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귀녀를 강포수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하는 날에는 만사는 휴이다. 야망은 모래무덤같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며 뱃속의 아이는 쓸모없는 핏덩이, 숲속에나 내다버릴 물건밖에는 되지 못한다. 수동이를 나귀 등에 싣고 돌아오던 날, 그 황망한 중에 돌아왔다는 인사를 올린 후 아직 한 번도 최치수 모자는 상면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때는 늦지 않았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 귀녀의 이빨 사이에서 무서운 소리가 새어 나왔다. 악마의 얼굴, 악마의 미소, 악마의 휘열, 보복의 화신. 네가 강포수하고 살아? 화전을 읽으며 살수 있겠느냐? 이제는 야망 때문이 아니었다. 보복 때문이다. 서희가 얼굴에 침을 뱉었을 적에 귀녀는 보복의 칼을 갈았다. 이제는 그 칼을 내려 침에 주저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미 죽기로 작정하였고 죽일 것을 주저했던 귀녀는 아니었다. 지금 귀녀는 백만석의 살림을 차지하는 야망보다 노비로서 짓밟힘을 당한 원한이 더 치열하였다. 그놈은 나를 손톱 사이에 낀 때만큼도 생각지 않았다. 비단과 누더기를 구별하는 따위의 자존심, 야수 같은 강포수의 허신과 인간 쓰레기 같은 칠성이와의 동침을 거치면서 마지막까지 최치수에게 여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희망은 애정일까, 허영일까, 또는 집념일까. 악업을 쌓기 위해 목욕제기하고 동자불 앞에서 도움의 기도를 올리던 귀녀. 모든 것은 밖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고귀함도 염원도 사랑도 밖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방만 싱그러우면 마음속의 쓰레기는 자기만이 아는 쓰레기는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고독한 여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밤중에 죽음을 생각해보는 여자도 아니었던 것이다. 부처님이 무섭지 않은 여자였던 것이다. 귀녀는 제마밭을 질러서 급히 초당 쪽으로 올라간다. 초당 뒤편으로 돌아간다. 길상에 장작불을 지펴놓고 그 앞에 퍼질러 앉아서 주머니칼로 뭔가 열심히 깎고 있었다. 길상아, 아이고 놀랬다. 네 심부름 좀 해야겠다. 어디로요? 나으리께서 곧 올라오실 모양인데 김평산이 거북이 아버지 말이다. 야, 여기 초당에 좀 오십사고 나으리께서 이르시는 말이다. 길상이 가려고 하자 그 양반 보고 내가 이르더라고 그래라. 초당으로 오시라고 나으리께서 곧 오실 기니 내 그동안 불 보고 있을게. 어서 뛰어가거라. 귀녀는 급히 서둘며 아궁이 속에 불 붙고 있는 장작을 꺼내어 묵혀둔 채 있는 협실 그 아궁이에 꺼낸 장작을 밀어 넣는다. 묵혀둔 방이어서 불이 잘 들지 않았다. 길상아, 길상이 뒤안에 왔다. 너 어서 가서 장작 한아름 가져오너라. 많이 넣었는데요? 아니다. 골방이 습해서 거기 갈라 넣었다.
오늘은 섣달 금음이니께 불짐을 해야 한다. 길상은 다시 언덕을 뛰어내려간다. 큰일 났소. 무슨 일인데? 병사는 그녀 옆으로 바싹 다가섰다. 길상이 오기 전에 그 개같은 놈이 오늘 나를 보고 강포수 따라가라 하지 않겠소? 지수가? 가만히 듣기만 하시오. 산에서 돌아온 그날 마님한테 인사하고 여직 상면하지 않았으니 나를 강포수한테 보낸다는 말을 아직은 하지 않았을게요. 그러나 일은 급하게 됐단 말이오.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을 마님이 안다면 만사는 허사요. 내 말만 들으소. 그러니까 마님한테 말이 가기 전에 요절을 내야겠소. 초당에 불 지피라 했으니 오늘 밤에 여기 와서 잘 끼요.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여기 와서 잘 모양이요. 그러니 준비라고 삼신당에서 기다리시오. 내 형편 봐서 빠져나갈 것이니. 귀녀는 단숨에 짓거렸다. 평산의 얼굴이 굳어지고 뻐드렁니 위에 입술이 말을 할 듯이 떨렸으나 말을 미처 하기도 전에 귀녀의 말이 날았다. 이제 앞에 나가 기시오. 길상이가 장작 안고 오면은 기다리고 있는 척 하다가 내가 가서 그 양반을 만나지 하고 어물쩍거리며 내려가시오. 가다가 사랑에 들러 인사나 하고 가면 길상이 눈치를 채지는 않을 테니까. 후일 이러쿵저러쿵 말도 없이 끼고. 자, 어서 나가요. 귀녀가 시키는 대로 초당뜰에 나간 평산이 얼쩡거리고 있을 때 길상이 장작 한아름을 안고 올라왔다. 오신다더냐? 부르고 싶니다. 오신다 하시었으니 오시겠지요. 뭐 여기서 기다릴 것 없이 내가 그리로 내려가지. 사랑으로 내려간 병사는 반길턱이 없는 치수에게 이러쿵저러쿵 인사도 아니오 잡담도 아닌 말을 하고 나서 우물쭈물 돌아섰다. 금은밤 어둠 속에서 병사는 오랫동안 떨며 귀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서운 계집이다. 헌데 왜 안 오나? 병사는 엄발을 구른다. 일이 추워서 일이나 쳐내겠나? 순간 병사는 모든 계획을 다 팽개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추위도 추위려니와 그는 마음속에서 떨려 올라오는 무서움을 느꼈다. 귀녀가 무서웠다. 그러나 귀녀가 삼신당 앞에 나타났을 때 지수는 초당에 있냐? 하고 먼저 물었다. 거기서 지금 자고 있어. 이것부터 한잔 하시오. 귀녀는 조그만 두루미병을 내밀었다. 술이었다. 괜찮소? 뭐가? 떨고 있지 않소. 추우니까 오늘 밤이면 끝장이 난다. 그러고 나면 우리 세상이다. 어떻게 할라요? 어떻게 하기는 너는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어라. 살해하는 방법까지 설명할 용기는 없었다. 그 개놈의 자식 죽는 꼴을 내가 못 보아하니요. 죽음은 그만이다. 참 잊어버릴 뻔했소. 혹 나중에 말이라도 나오면 안 되니께 일로 두어야겠소. 행여 낮에는 뭐 하려고 치수를 만났느냐고 묻는다면 구천이 행방을 수소문해보라 일렀다든가 하고 실수가 없도록 하시오. 그러고 내일 아침에 제사도 모시고 할 끼니 일찍 내려올 깨고 서둘러야 한다는 말을 했다. 평사는 술병을 물고 술을 마신다. 침침 지륵 같은 금은밤 마을에는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손바닥에 침을 흠씬 뱉어서 장지를 뚫은 손이 문고리를 벗긴다. 방문이 열려지고 닫혀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오랜 시간이 흘렀다. 욱, 낮은 목소리, 발버둥 치는 소리, 낮은 숨이 찬 신음, 발버둥 치는 소리, 꿈틀거리는 소리, 소리. 소리가 멎었다. 다시 시간이 흘렀다. 헉헉 흐느끼는 것 같고 쥐어짜는 것 같은 숨소리가 들려온다. 한층 크기에 들려온다. 이를 악물면서 새어나는 거칠은 숨소리, 방문이 열리고 허둥지둥 뛰어나오는 모습, 모습이 땅바닥에서 나동그라졌다. 시커먼 무엇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것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누구? 했으나 목소리는 입 밖에 나가지 않았다. 기다시피 하다가 일어선 병사는 초당의 뜰을 벗어났다. 마을을 피하여 초당 뒷면 숲속으로 해서 달아나기로 된 애당초의 계획도 잊은 병사는 사뭇 미친 듯 마을을 향해 달아난다. 정신을 차린 것은 그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작은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러나 배짜는 소리는 없었다. 아무 기척도 없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하만댁은 배틀 위에 엎드려져 있었다. 불을 켜놓고 뭐래? 불을 켜놓고 뭘 하느냐 했겄다? 하만댁이 얼굴을 들었다. 하만댁이 몸서리를 친다. 아, 흉측스러운 꿈도, 흉측스러운 꿈을 꾸었어. 아가리 찢을라, 자빠져 자란 말이야. 가다가 그는 하만댁의 멱살을 잡고 배틀에서 질질 끌어낸다. 왜 이러시오? 병사는 하만댁을 쓰러뜨린다. 뼈만 남은 여자의 몸을, 메말라서 입 떨어진 겨울나무 같은 여자의 몸을 주먹으로 마구 내지르며 머리끄덩이를 잡아끌며 발길질하며 그러다가 울부짖으며 정욕을 채우는 것이었다.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송장같이 된 여자를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면서 다시 범하며 신음하는 병사는 공포에 몰린 구역질과도 같이 배설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병사니 도망친 뒤에 초당뜰에서 있던 검은 것, 또출래는 킬킬거리며 웃다가 비죽비죽 울기 시작했다. 내 자식 어디가 웃돗하고 그 몹쓸년이 신방에서 달아나노? 인연을 어디 가서 잡아오노? 옥황상제도 보옵시오. 불의제석도 보옵시오. 호패찬 내 자식의 금이 환영하옵시고 사면 육각 제피시고 고을마다 송덕비어 춘향이도 넋을 잃고 중얼중얼 끝도 없이 짓거리다가 일어선 또출래는 아이고 날씨도 고추같이 맵다. 신방 체리는데 신랑 신부가 꽁꽁 얼겄네. 불을 떼야제. 불을 떼줄기니 그것도 공덕이라. 어둠하고 또출래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가. 언덕을 쏜살같이 내려간 그는 김서방 집의 채마밭으로 들어간다. 집을 비워놓고 식구들은 모두 울타리 안에 최찬판댁에서 밤을 새가며 일들하고 있었다. 기둥에 초롱 하나만 덩그렇게 걸려 마당을 비춰주고 있었다. 마당으로 들어간 또출래는 기둥에 걸린 초롱을 드러낸다. 소원성 집이나이다. 소원성 집이나이다. 한없이 그러고 다니다가 또출래는 돌층계를 밟고 올라간다. 장정이 무릎에 힘을 주어가며 묶은 솔가지 한 단을 장정 못자는 힘으로 머리 위에 얹더니 한 팔을 휘저으며 누각마루까지 가서 내려놓고 그 짓을 세 번 네 번을 되풀이하여 마룻바닥에 솔가지를 쌓는다. 아이고 이만하면 방에 불이 날기다. 마지막 나뭇단을 내동댕이 쳤을 때 쓰러졌던 조롱에서 불이 기름을 타고 와서 나뭇단에 올라갔다. 어느덧 사랑눈은 먹고 동력이 밝아오고 있었다. 장엄한 정월 초하루의 해돋이를 서둘고 있는 것이다. 탁탁 불꽃이 튀며 솔가지에 불이 핀다. 누각이 훤하게 밝아왔다. 또출래는 덩실덩실 춤은 춘다. 소원 축수 하나이다. 사랑눈이 깔린 틀에서 나붓이 절을 하고 또 절을 한다. 잠들지 않고 있던 마을은 동력이 밝아오자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술렁거리는 것 같았다. 누각이 불타고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한 것은 마을에서였다. 불이야! 불이야! 여기저기 외치고 순식간에 마을과 채찬판댁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왔다. 손에 손에 물동이를 들고 언덕을 몰려서 달려온다. 김서방은 초당으로 먼저 달려갔다. 나으리! 나으리! 누각에서 기와장이 날아왔다. 나으리! 김서방은 시체를 끌어내었다. 끌어낸 뒤 그는 치수가 이미 죽어있는 것을 알았다. 나으리가 돌아가셨다! 철규가 무리들을 뚫고 울려 퍼졌다. 천연 잡아라! 불과 죽음과 물동이와 몸뚱이와 몽둥이와 당사는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화했다. 해가 솟아올랐다. 온천지에 새해를 엄숙히 축복하며 솟아올랐다. 또출래는 무너진 누각과 더불어 타죽었다. 최씨 가문의 마지막 사내였던 최치수는 삼근으로 교살되어 세상의 마지막을 고했다.